달려라 감자탕. 여기 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저기 아이스크림이다. 어디 어디? 가보자. 어서 오세요. 저희는 우리 알아요? 알죠 알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나 감자빵. 난 삐에로란다. 잠깐. 혹시 그거 진짜예요? 신기하지? 자, 이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자, 너희도 안녕. 들키는 줄 알았네. 이거 내가 먹어야지. 맞다. 이 마지막 한 개는 내가. 누가 너 먹으래? 얼른 냉장고 마을로 가서 아이들한테 이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도록 해. 세균 킹님은 왜 아이들한테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야? 나 저거 먹어라. 얘들아, 하지마. 뭐라는 거야? 안 돼. 돌려줘. 제발 이리 줘. 자, 꼬마야, 괜찮니?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거 이런 망가져 버렸네.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세요? 난 그냥 저기서 아이스크림을 자, 이거 먹고. 네?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그냥 먹고. 어서. 자. 맛있니? 네, 맛있어요. 저기 아저씨, 머리에 혹이 났네요. 그렇네. 자, 잠깐만 숙여보세요. 저는 자주 넘어져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진짜 쎘다. 이렇게 하면 빨리 나아요. 정말 하나도 안 아프네. 이거 참 잘 안 고쳐지네.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아니요. 아저씨가 꼭 고쳐볼게.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이 놀아요. 따라오세요. 얼른요. 우, 신난다. 어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네, 저도 이제 가야 해요. 그래. 아이스크림 잘 먹었어요? 잘 가, 꼬마야. 안녕. 아저씨. 아저씨는 참 좋은 분 같아요. 다음에도 우리 같이 놀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 안녕. 아저씨도 안녕. 안녕. 좋아, 좋아.
감기 바이러스가 점점 강해지고 있군. 이렇게 강력한 감기 바이러스는 처음 봐요. 지금 주인님 아이스크림을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잘했다 감자팡. 저기는 아이스크림도 몽땅 나눠주더라. 네, 또요. 당연하지. 그래야 냉장고 마을 녀석들이 이걸 먹고 초강력 감기에 걸릴 것 아니냐? 그럼요. 감기에 걸려야죠. 감기요. 감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들이 아파하는 그때 내가 신식 마을을 공격하는 거지. 세균킹님은 역시 대단하세요. 아프다고요? 그럼 그 아이스크림이 고마워요. 빨리 가서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나눠주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큰일 났다. 꼬마가 감기에 걸리겠어. 겨우 찾았네. 꼬마는 괜찮을까? 이런, 역시 감기에 걸렸어. 어쩌면 좋지? 코코몽? 그래! 아마 완두들도 감기에 걸렸을 거야. 큰일이네. 이렇게 심한 감기에 걸리다니. 이럴 땐 뭐가 좋을까? 어떡해! 감기를 낫게 할 음식을 찾아야겠어. 그게 뭐지? 뭐야? 뭐야? 바로 그거야. 생강. 빨리 농장에 가서 생강을 태우자. 그래. 생강! 얘들아, 그렇다면 내가 먼저 가야지. 빨리. 매운 냄새. 생강이 감기에 좋다는 건 처음 알았네. 다 왔어. 자, 저기! 감자빵? 코코몽! 세균킹님! 세균킹! 감자빵!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그게 생강을 구하려고. 뭐? 생강? 코코몽보다 먼저 생강을 찾아 없애려고 한 거야. 안돼! 완두들이 감기에 걸려서 생강을 가져가야 한단 말이야. 이 세균킹님의 감기 아이스크림을 완두 녀석들도 맛본 모양이군. 잘했다 감자팡. 뭐라고? 완두들 뿐이겠냐? 아이스크림을 먹은 마을 아이들은 다 감기에 걸렸다 이 말이지.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까? 아이스크림 총 발사! 로봇콤 출동! 로봇콤! 이 다크팡! 아이스크림 총 발사! 고! 맞아라! 고! 발사! 발사! 고! 어쩌죠? 이거 나! 이거 너란 말이야! 이 녀석이! 오늘은 나의 승리다! 감자팡! 얼른 그 생강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 어쩌지? 생강이 없으면 꼬마가... 아저씨는 참 좋은 분 같아요. 떨어졌네! 아이쿠! 이걸 어쩌지? 생강을 다 쏟아버렸네! 생강을 밟으니까 미끄러지네! 도대체 저 녀석 뭐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이쿠! 왜 이렇게 미끄럽지? 생강? 로봇콤! 가자!
고! 아우 맵다. 아 뭐가 이렇게 매워? 생강차야. 생강이 감기에 아주 좋거든. 그럼 마을 아이들한테도 생강차를 주고올게. 응? 얘들아 고마워. 이제 감기가 나을 거야. 어? 꼬마는 아직도 아픈 건가? 어? 내 장난감. 아. 아저씨? 어? 아저씨, 고맙습니다. 출동 로봇콩! 이제 여기만 곰팡이 공격이 성공하면 끝입니다. 끝이라니! 그건 내 세균왕국의 시작이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축축한 세균왕국! 간지간지 세균천국! 모두 세균킹이 나라! 알록달록 곰팡천국! 우리는 간지팡캔디 팡팡! 깨끗한 건 싫어! 싱싱한 건 또 싫어! 곰팡캔디 팡팡 터져 우리 세균왕국 만들자! 세균왕국 세균킹! 그래! 그 마을 이름이 뭐라고 했지? 싱싱 마을이요. 코코몽이 살고 있다는 그 마을 말이지. 아주 기분 나쁜 싱싱 냉기라군. 싱싱 에너지가 왜 이렇게 높지? 캔디팡 당장팡 당장 가서 이유를 알아봐라. 정말 재밌어! 재밌어! 얘들아! 코코몽은 안 왔어? 굉장한 걸 만든다고 해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 뭐니? 코코몽이 뭘 만들 것 같아, 아루미? 난 별로 안 궁금해. 난 예쁜 내 꽃들이 더 좋거든. 어? 응? 뭐지? 주유! 이걸 다 코코몽이란 애가 만들었단 얘기지? 그 코코몽 때문에 싱싱 마을이 이렇게 싱싱한 건가? 코코몽한테 가보자. 그래, 응, 알았어. 아까 연료는 왜 안 됐지? 이 설탕 연료는 성공할 거야. 로봇콩, 전지! 제가 코코몽인가 봐. 왜 안 될까? 모두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바로 저거야. 캔디팡, 감자팡, 저 로봇을 이용해서 싱싱 에너지를 떨어뜨려라. 네, 세균킹님. 아, 이상하다. 안 될 리가 없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발명왕 코코몽님 맞죠? 우리 냉장고 나라에서 가장 큰 연료회사 직원이에요. 우리 힘 세다를 로봇에 넣으면 불끈불끈 힘이 납니다. 이렇게 비실비실한 로봇이라도 힘 세달 먹고 냠냠. 와, 춤이 절로 나오고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와, 자, 여긴. 야, 아, 됐다. 그래, 좋았어. 빨리빨리 성공이다 성공. 역시 난 천재라니까. 코코몽이 왜 안 오지? 난 갈래. 잠깐. 코코몽님 등장이요. 어우, 뭐야, 늦게 와놓고서 멋진 척은. 이게 뭐야, 또 바나나 총 같은 거야? 놀랄 준비나 하라고. 열아 로봇컵! 정말 멋지다. 진짜 멋있다. 어때, 내 로봇컵 깜짝 놀랐지? 와, 정말 멋져. 대단하다 코코몽. 자, 로봇컵 실력을 보여주자. 물구나무 서기. 발굽혁 펴기. 이 먼지는 뭐야? 내 꽃밭이 다 망가지겠어. 꽃밭? 아, 문제없어. 로봇콩의 냉기 발생기를 사용하면 되니까. 로봇콩 냉기 발사. 로봇콩이 내 뿜는 먼지 때문에 내 꽃들이 다 시들어버리겠어. 내 꽃. 난 몰라. 어떡해. 이제 공격할 때가 됐군. 난 몰라. 어떡해. 아우, 팔아파. 냉기를 아무리 뿌려도 꽃이 그대로네. 코코몽한테도 도와달라고 할까? 뭐지? 코코몽이 또 뭘 만들었나 봐. 이제 냉장고 나라는 모든 내 것이. 누구세요? 나? 아, 난 세균 왕국의 왕이 되실 세균 킹님인데. 아, 너 균생지구나? 어머, 정말 귀엽게 생겼다. 뭐? 귀엽다고? 이놈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난 싱싱마을을 정복하러 왔다. 감히 날 무시하더니 검정팡 공격해라. 이게 뭐야? 이제 이 세균 킹님의 무서움을 알겠지? 검지팡, 검지팡, 계속 공격해!
모공은 채소랑 과일을 좋아하는구나. 무섭지? 내 부하하면 살려줄게. 부하하고 싶은 사람 소. 그래 너. 내 부하가 되고 싶은 거 고구마. 우리는 친구지. 누구의 부하가 아니야. 또 로보콩이야. 엉터리 발명품을 가지고 왔구나. 힘세다 연료가 더 필요해. 뭐? 힘세다? 이 녀석들 지쳤구나. 감자 팍! 로보콩이 왜 안 움직이지? 큰일 났어! 채소! 채소가 필요해! 괜히 놀랐잖아! 역시 엉터리로구만! 힘내, 로보콩! 이제 끝이다! 채소를 먹어야 해! 채소! 채소! 로보콩 싱싱냉기 발사!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건 냉기잖아! 냉기 싫어! 싱싱냉기 싫어! 어때 세균킹? 로보콩의 힘을 봤지? 캔디팡! 감자팡! 공격해! 네 놈들 기다려! 어머야! 포켓몬 놔두고 가자! 로보콩! 세균킹을 혼내줘! 맞지? 채소를 먹고 힘을 내는 로보콩이야. 와, 채소가 에너지가 되는 로보콩이라고? 로보콩, 아깐 구해줘서 고마워. 코코몽, 채소를 주는 식물과 나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지? 앞으로는 나도 꽃이랑 나무를 사랑할게. 두고 보자, 코코몽. 세균킹이 달라졌어요. 아, 재밌다, 재밌어. 정말 재밌어. 캔디팡, 더 가져와. 이젠 기름이 없어서 더 만들 수 없어요. 응? 여기 있어요. 야! 분명히 기름을 탔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아니야, 실험실에 많이 있어. 그건 싱싱에너지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곰팡 기름이잖아. 그 기름을 먹으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정말? 어떡하지? 이럴 땐 말이지, 무조건 도망쳐. 곰팡 기름을 싱싱 마을에 보내야 하는데. 캔디팡, 감자팡. 다들 어디 갔지? 이제 싱싱 마을 녀석들이 이 곰팡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먹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기억을 잃어버리겠지. 왜 조종법이 생각이 안 나지?
이거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먹으면 몸 안에 필요 없는 기름기를 없애준다는 가지를 키웠지 뭐니. 가지? 새로 왔구나. 다른 채소랑 샐러드를 만들어야겠네. 자. 우와, 맛있겠다. 얘들아,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꼭 채소랑 함께 먹어야 해. 마지막은 이 코코몽님이. 우와, 맛있다. 정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야? 어, 진짜로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가 기억을 찾도록 도와줘야 하나. 그건 안 돼. 기억이 돌아오면 또 우리 마을을 빼앗으려고 할걸?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세경팀이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건 어때? 착하게? 그건 좋아! 세경킹, 배 안 고파?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까? 정말! 왜 그래, 세경킹?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 거 아닐까? 아, 머리야, 머리 아파. 곰팡 기름을 싱싱 마을에 보내야 하는데. 세경킹, 괜찮아? 응? 그래, 세경킹. 내 이름은 세경킹이야. 이제 모두 기억났어. 신선한 공기랑 신선한 채소 때문에 기억이 돌아왔잖아. 혹시 못된 기억이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지 마. 세균킹은 지금 아파. 무서워. 맞아.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지. 어? 어? 자, 아, 대답하라. 야하, 세균킹이 없으니까 진짜 됐다. 맞아. 아, 캐디 빵 감자 빵, 캐디 빵 감자 빵 들려? 줘봐. 어, 뭐라고요? 어, 잘 안 들리는데요? 어? 잘 안 들려요. 캐디 빵 감자 빵, 대답해. 정말. 곰팡 기름통은 어디에 떨어졌지? 오, 여기 있었군. 드디어 완성! 코코몽이 좋아하는 튀김, 도넛, 과자 같은 걸 많이 만들어주는 요리 기계를 만들었죠. 흘러 먹어봐. 맛있다. 이렇게 고소하고 바삭할 수가. 와, 정말 맛있다, 세균킹. 이거 봐, 내가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 정말이었잖아. 혼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었다니. 진짜 맛있다. 세균킹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랐어. 세균킹, 넌 왜 안 먹어? 난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그렇구나. 왜 그래? 머리가 아파.
세균킹한테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여야지. 어? 저게 뭐지? 어? 이제 때가 왔구나. 어, 코코모. 얘들아, 왜 그래? 세균킹이 만든 튀김을 먹었는데. 너희가 먹은 건 모두 곰팡기름에 튀긴 것들이라고. 그걸 먹었으니 너희도 이제 나처럼 기억을 잃어버리게 될걸. 아,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게다가 머리가 아프기도 해. 자, 이제 싱싱마을을 내 것으로 만들 시간이로군. 짜잔짜잔, 기록판 등장! 기름파 공격해! 기름팡! 로브콩을 집중 공격해라! 어떻게 하면 저 곰팡기름을 없앨 수 있을까? 아까 캐로가 뭐라고 했었는데? 아, 그래! 뭘 먹으면 기름을 없애준다고! 뭐였지? 몰라. 기억해내야 해. 안 그러면 세균킹한테 마을을 뺏긴다고. 다들 곰팡기름 맛이 어떠냐?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아깐 그 먹기 싫은 가지까지 억지로 먹었다고. 뭐? 가지? 아, 맞다! 캐로가 기른 가지! 로버컵! 아. 이걸 먹어? 이야! 로봇콩 공격해! 어서 공격해, 기름판! 기름팡 도망가자! 세균킹 살려!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얘들아! 어? 모두들 곰팡기름에 미끄러져서 다친 곳은 없겠지? 이제 아그리 말대로 기름에 튀긴 음식은 적당히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도록 하자. 그래! 채소랑 똑같이 먹을 거야! 그래,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을 땐 꼭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한대. 친구들도 잘 알았지? 야호! 이제 싱싱마을은 내 거다! 우와, 세균킹이랑 똑같다, 똑같다! 인디팡, 점자팡 나와라! 여기는 세균킹! 네, 잘 안 들려요. 네, 이 남자!